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일주일 전 릴리즈된 Far Out 애플의 가을 이벤트 티저 사진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의 한 가지 이야기는 바로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인공위성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폰 13이 출시되기 전 2021년 8월부터 해당 소문이 있었지만 막상 아이폰 13이 출시되고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서 그냥 뜬 소문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부터는 이 위성 통신 기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인공위성 기능 탑재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통신 전화하면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말 대기업 임원만 소유할 수 있는 한 달 통화료 1천만 원이 훌쩍 나오던 이리디움 위성 전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높은 요금과 지상망 저변의 확대로 인해서 위성 통신망은 사양 산업으로 치부되며 당시 사업을 주도한 모토로라는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천문학 실탄 자금력을 갖춘 바로 테슬라,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위성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존은 3236개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통해서 AWS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출시하여 인공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선보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통신망 파괴를 염려한 우크라이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으로 널리 알려진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스타링크 서비스는 그 존재의 이유에 관한 드라마틱한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1만 2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집중하는 이유는 지상망의 경우 망구성으로 인한 트래픽에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상통신망과 위성통신 기술을 모두 사용해야 진정한 4차 산업시대의 필수 통신망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은 위성통신망을 개척하는 것보다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 출시 이후 아이폰 13의 이 인공위성 통신 기능 탑재를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이폰 13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애플과 지속적으로 컨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스타가 가장 유력한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는 특별한 고객사를 위해서 지난 4월 17개의 위성을 새롭게 추가로 구매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근 애플이 9월 7일 행사에서 이 기능을 선보일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T모바일은 스페이스링크 서비스 협력 사업을 지난 8월 25일 선공개하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의 인공위성 통신 기능 서비스는 기존 지상망의 전화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셀룰러 불능 지역에서 재난 등의 긴급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구조 요청 등의 긴급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통신 불능 지역에서 911과 같은 긴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통신 칩셋이 필요한데, 이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만 탑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자 서비스는 iMessage는 파란색, 일반 문자 메시지는 초록색인데 인공위성 메시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며 별도의 구독 서비스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구매자에게 한정해서 무료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 금액이나 서비스 개시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T모바일에서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T모바일 위성 서비스는 기존 대부분의 스마트폰들도 모두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을 위해서 애플보다 일찍 이 서비스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애플워치 프로 시리즈도 이 기능을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Far Out. 애플의 서비스는 이미 타 업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 먼 곳으로 올라가는 뉘앙스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 행사까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추석 연휴이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청하기 어려우시다면 걱정 없이 푹 주무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이 루트9 채널에서는 꼼꼼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